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모동 방파제입니다. 자, 오늘 물때는요 다섯 물이고요 만조시간이 1시 39분 13시 39분입니다 자, 오늘은 예, 고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곳 청모동 방파제는 거의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추석 명절 어제가 주말이었으니까 오늘 일요일입니다. 자, 첫 추위를 맞아서요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게 한 것도 예, 제가 한몫한 것 같아서 예,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열심히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열심히 낚시들을 하고 계시네요. 자, 진짜 말 그대로 남녀노소, 남자 여자, 노인과 어린이 전부 예, 나오셨습니다. 자, 내항 쪽은 이렇고요 예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항도 입추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고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고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서울에서 오신 구독자분이 아직 안 가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사장님. 많이 잡으셨어요? 동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쪽에도 잡을 고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쪽에 뱅에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동해에서 오셨다 그러는데요. 여기 사장님 동해에서 오셨다는데 고등어 손맛을 보고 싶어 갖고 오셨답니다. 자, 지금 12시가 좀 넘은 시간이라서요. 자, 이곳에도 예, 어제는 자, 학공치가 오전에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 한참을 봤는데도, 지켜봤는데도요, 잘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요즘 청호동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던 예, 고기가 요즘 들어서 좀 뜸하네요. 자, 여기 사장님 뭐가 왔나요? 낚시가 좀 희긴 했습니다. 아, 예, 두 분 다 휘었는데 엉겨서 휘은 건지 아니면 확실히, 아, 한 분은 빠지셨네요. 아, 두 분 다 빠진 것 같아요. 자, 뭐가 왔었는데 예, 빠져버렸습니다. 자, 요즘 예, 고기들이 입질이 자, 깊게 물지 않는 것 같아요. 살짝 물어서 잘 빠지더라고요, 요즘은. 자, 내양은 이렇게 뭘 잡긴 잡으신 것 같아요. 요리를 하고 계시네. 전갱이 요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기름에 튀기고 계시네요.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네, 중국 음식을 시켜 드시는 분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자, 이 위에도 텐트들이 쭉 쳐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전갱이 요리를 하고 계시네요. 전갱이를 기름에 튀기고 있습니다. 아, 즉석에서 만들어 먹는 전갱이 튀김. 예,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드 보세요. 예? 오빠 한 조각 진짜 호두김입니다. 예? 호두김이라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몰래 찍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 예. 자, 여기 전갱이를 튀기시다가 저를 하나 주신다고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 하나만 먹어보겠습니다. 한 마리만 먹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선정님 보려고 내가 오늘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튀김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전갱이 튀김입니다. 전갱이 튀김 맞죠? 예, 예. 아이고, 내려오면 그냥 한잔초. 아우, 맛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아니다, 운전해야 됩니다. 아, 유튜브요? 그럼 저를 따라다니셔야죠. 내일 나올 텐데. 근데 오늘 거기 안 나오네요. 예, 안 나와요. 몇 시쯤 나와요? 예? 몇 시쯤 나와? 오후에 나오는데. 네, 오후에 나온다고. 요즘 여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며칠 됐습니다, 안 나오는지. 저분은요, 우리 청원동 갔다 왔는데 아침에. 오월이요? 오월이 갔다가 아, 오월이, 배낭 맞고 왔어요. 예. 하도가. 예. 와, 장난 아니에요. 거 지금도 차가 엄청 나대요. 지금 엄청 막혀 있대. 근데 거기는 낚시 못해요. 야, 우리 찐팬 선생님 튀김 건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나가야 또 팬들이 한번 웃어주죠.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1년 조금 넘으셨는데. 네.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야야. 자,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지겠습니다. 예, 네. 영상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 꼭 예, 제 방송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아, 지금은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아유. 옛날에는 다 안 나가려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다 서로 나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아, 예. 여기 사장님들께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간 성정님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근데 맨날 본 사람. 아, 구독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아. 또 방송에 출연까지 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댓글은 못 달지 잘 못 달지만 좋아요는 항상 하니까. 아, 예. 예, 예. 좋아요하고 구독만 눌러주면은 딱 뭐. 자, 오늘은 예, 방송에. 제가 드릴 말씀이 아 말이 자꾸만 막히네요. 여기 우리 사장님들께서 예, 방송을 제 대신 이끌어 주시네요. 제가 오도에 따라 왔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멘트를 날려야 되는데 우리 구독은 잊지 말고 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요렇게 내항에서 낚시들을 하시는데 전갱이는 네, 많이 잡으셨나 봐요. 아니, 저기 지금 튀김 해 먹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들이 해 주셔 가지고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입안에 음식을 다 넘기고 해야 되는데 입안에 음식이 들어 있어서 말도 잘 안 되고요. 너무 네. 고등어 학꽁지는 여기서 아직 못 잡으셨습니다. 지금 고기 안 들어와서. 지금 어때요, 상황이? 지금 안 나와요, 아직. 저도 지금 낚싯대 저쪽에 하나 걸쳐놔놓고 이쪽에 와서 그냥 여기 이제 그늘이 지니까 이쪽에 와서 이따가 조금 이제 입질이 들어올 만한 시간을 봐갖고 그리 이제 넘어가려고. 이렇게 아주 음식을 튀김을 해 드실 그릇과 기름, 예, 튀김가루까지 이렇게 갖고 오시고 약주도 한잔 하시고요. 회를 써셨는데 그건 무슨 고기예요? 오징어회를 여기 아, 또 오셨구나. 예, 속초항에서 예, 예. 좀 사왔습니다. 아, 예, 속초항 난지에서 오징어를 사오셨답니다. 자,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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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방금 예. 저기에 고등어가 한 마리 나와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 우리 사당동 예, 인계동 껍데기 사장님께서 여기서 오전에 낚시를 하셨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시네요. 예, 여기는 지금 현재 고기가 잘 안 나왔습니다. 운이 좋은 분만 한두 마리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청호동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고기가 안 나오는데 많이 나온다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예, 제가 환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자, 고기가 안 나오는 건 제 책임이 아닌데, 야, 꼭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추석 대목 밑이니까 여러분들, 예,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예, 행복한, 예,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아, 저쪽에도 정쟁이군요. 아, 좀 큰데요. 고등어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